저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저와 소통을 하고 요리로 인해서 대화도 하게 되고 매개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서형우입니다. 요리는 뭐 막연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아,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 칼 한 칼에 맛이 다 다르고 셰프들만의 방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우면 안 되겠다. 제대로 배워야겠다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스승님을 또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력은 일은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오픈한 지 이제 4년이 넘었으니까 그 정도 15년, 1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요리사 셰프님들의 이제 마지막 꿈이죠. 자기만의 스타일을 살린 가게를 오픈하는 게 이제 목표일 거고 아마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저만의 이제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손님과의 소통인데 주방에만 일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 요리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가게를 오픈하니까 그런 손님들과 대화도 하게 되고 서로 제 음식을 드시러 오셔서 이제 피드백도 주시고 단점이랑 장점을 말해주시고 그럼 저도 고치고 손님들도 이제 몰랐던 요리의 부분들을 드시고 알게 되시면서 또 다른 업장을 또 소개해 달라고 이런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소통해 나가고 손님들도 발전해 나가고 저도 발전해 나가고 많은 부분들에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일을 장시간 하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든 점은 있죠. 근데 이제 다른 것들에서 이제 보상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리에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일식을 하고 있죠. 저는 일식 요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의 기술로 인해서 이 원물에 가장 좋은 맛을 손님들한테 전달해주고 손님들이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저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그런 요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모임을 만들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제 요리로 인해서 대화도 하게 되고 매개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라면은 이제 저희 포탄에 일하는 직원들이나 뭐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아가서 좋은 기업으로 가지고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했으면 좋겠고 포탄에 와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나중에는 남게끔 또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목표입니다. 모토가 약간 같았어요. 이제 바른 먹거리를 만든다라는 바른 씨와 저도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게 좋은 기술을 넣어서 손질을 해서 소비자한테 널리 알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른 씨에서 효탄을 만나보세요.